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 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 이 미사는 연중제 15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오늘 미사 중에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모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위 어려운 분들도 또한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독서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치아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마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 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아르 야습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아지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자 끝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즐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대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 높이 찬양 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라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북녘 그 시온 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즐겁하고허둥지둥 달아났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새바람처럼 하느님이 그 두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알렐루야, 아,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교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보의 나눔에서 일하고 있는 오창원 신부라고 합니다. 많이 더워지는 것 가운데 더더군다나 요즘 외적으로 사회 현실이 많이 힘들어서 더운데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하지만 미사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이 미사를 통해서 직접 미사 참여를 못 하시지만 이 미사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의 은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존중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 지치고 힘들고 또 기운이 없어지고 뭔가 무기력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더위지. 저는 사실은 이 더위가 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제가 땀이 좀 많아서 예전에도 본당에 있을 때마다 할머니들이 어이고 저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어떻게라고 했는데 제 등치를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람에게 보약이라도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웃으시긴 하는데 아무쪼록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고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 미루어 짐작하건대 평상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평정한 마음만 가졌더라면 다시 말해서 거부하려는 완고한 마음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었을 만큼 그러한 기적이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여러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한 변화를 가지고 올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들에게 주님이 친히 작고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지 않을까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참으로 작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집에 못 가고 자신들의 몸과 힘뭐 이런 거다 투자하면서 지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주위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그 작은 그 사랑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행복한 선물이겠습니까 또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일 가운데 얼마나 큰 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미사 참사를 못하지만 미사 안에서 와서 내 주위에 함께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분을 만나고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참는다고 한다면 우리들 안에서 그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은총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사소한 기적일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 글을 조금 썼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쓴 것에서 미사의 값, 미사의 기쁨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사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부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미사를 하지만 미사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어린이 미사를 하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일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꼬마 녀석이 저에게 오더니 제의를 들치면서 한 마디 딱 하고 갔습니다. 옷감 좋네. 그러고 갔어요. 그 꼬마아이에게 찾아온 기쁨은 미사 안에서 신부 제의를 만지면서 옷감 좋다고 외치고 간 것에서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 주위에 사소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작게 보이고 웃을 수 있는 일 등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 주어지는 어떤 일들 그것을 잘못 느끼지만 그렇게 기쁨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작고 큰 일을 직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큰 거를 얻어야 되고 큰게내 주위에 일어나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이는 바로 다른 것을 재고 따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심 없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받아들임에서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작고 큰 일을 우리가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것에 그 작은 기적의 기쁨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재개되면서 좀 가는 게 한정이 되긴 했지만 분명 이사안에서 주어지는 느낌은 그냥 어디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만나서 찾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빨리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오기도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되도록 하늘 눈을 뜨고서 빛을 바라다보고 귀를 열어서 들려오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목소리에 기울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 수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뢰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주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찬동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해 계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성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삶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의무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n 거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목소리> 저녁을 o 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베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존 i 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i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리, 소님, 일찍이 서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들어 거기에 새끼를 지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 서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간구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